유다 백성들은 전쟁을 준비하며 분주했습니다. 성벽을 쌓고 저수지를 만들며 자신들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헛된 수고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자 그들은 한순간 아수르에 의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혹시 우리도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한 건 아닙니까? 자녀를 양육하랴, 우리의 일터에서 삶에서 많이 해결해야 될 세상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면,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브레이크드루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과 내가 참 가슴이 아팠던 거가요,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비즈니스가 나의 삶이 건강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포기하는데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는데, 손 내밀어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오늘 먹고 죽자라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절망이 바뀌어 하나님의 놀라운 돌파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